60초 물생활 상식. 열대어들의 학명은 어떻게 정해질까? 열대어를 조금 키워보고 검색하다 보면 영어이름 말고도 뭔가 외계어스럽게 적힌 단어들이 있는 걸 한 번쯤은 봤을 거야. 그건 바로 학명이라고 하지. 학명은 사이언티픽 네임으로 쉽게 말해 세계 공통으로 쓰이는 명칭이야. 각각의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불리는 구피의 이름이 다르다고 치자? 그럼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되겠지. 내가 수입을 하는데 해외 수출하는 업체한테 우리나라의 통상명으로만 주문했다가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학명이야. 참고로 구피의 학명은 포에실리아 레티큘 타지.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코리도라스 종류처럼 학명을 통상명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예 관련 없는 엉뚱한 이름으로 통상명을 쓰는 경우도 있어. 게오파고스 수리나멘시스를 홍진주라고 부르는 경우지. 자, 이 학명은 어떻게 정해질까? 사실 아주 쉬워. 그 물고기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라든지 물고기가 속한 그룹이 바뀌어서 그룹을 재정의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물고기의 습성이나 특징이 그대로 학명이 되기도 해. 습성이 학명인 경우는 게오파고스 레드헤드가 있지. 흩어먹는 친구 중에 빨간 대가리